아 지금 택마가 어설막 한 짝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합이 안 맞습니다. 네. 자 샷가운 스카웃. 자 이번 거 잘 싸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설막 체력이 좀 많이 모자라다는 거. 아 점프가 아니라 리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죽으면 게임 터집니다. 네 지금 참가는 선착순이긴 합니다. 네 뉴비 매치라. 네. 저도 뉴비. 자 애시스 오브 타이폰인데 요게 레트리뷰션에 추가된 맵이고 영웅은 워프 스파드 엑사크와 이제 포스 커맨더입니다. 두부 영웅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에일다가 뭐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됐네.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스타워즈에 아 그거 그 뭐였더라? 그 13PO 맞나? 네 그 친구가 생각나네. 네. 알뜨리도 친구. 아야야 뭐 이러지 않나? 맞아. 알투디투 옆에 아 C3PO 맞아 C3PO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포스 커맨더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번에 엘다가 아 좀 보기에 좀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1가디언 1벤시 요거 어느 정도 3가디언이 아니라 드디어 정석적인 엘다를 볼 수가 있겠다. 아 지가 정석이 아니었구나. 네 3가디언은 변칙 빌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벤시 요 친구들 좀 빡빡하네. 마침 나도 그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 역시 통했다. 역시 통했다. 남자는 역시 이게 네. 좀 통한다. 네. 자 아무튼간에 엘다의 하울링 맨시는 어떤 친구냐? 더너버스를 해봤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근접이 아주 강력한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도 있나요 저 친구들? 네 하울링 스킬을 질러줍니다. 이제 기존의 전어버3에서는 패시브로 하울링 스킬을 질렀다면 여기서는 스킬을 써야 질르긴 하는데 바로 제압을 걸어버려요. 오 좋지. 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스마가 준비해야 할건 뭐다? 그렇죠 샷건 스카웃. 산탄총으로 벤시가 오면 막기 위한 준비를 좀 할겁니다. 근데 샷건 스카웃이 지금 여기다가 워프 스파이더한테다가 지금 썼거든요. 사실 이게 안 좋은 게 워프 스파이더는 이제 근접으로 쓰는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괜히 걔한테 쓴다고 너무 스카프인데 이거 얻어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상태에서 벤시가 들어오면 막을 게 지금 없거든요. 아 역시 이게 이 유닛 활용을 언제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 차이가 딱 있는 거라. 자 하울링 들어가고요. 막 손에서 막 공파가 나오네요. 자 엘다가 일단은 첫 번째 교전 가져가는 듯 보여주나 중앙 쪽까지 해서 스페이스 마린이 깃발을 좀 많이 먹어놔서 엘다의 와 이거 엘다 111 빌드다. 가디언 하나 벤쉬 하나 레인저 분대 하나 그리고 아마 더 하나를 더한다면 가디언 웨폰 팀 이라서 아예 정석 메타인데 이거는 스마트 똑같이 111 빌드를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뽑아줄 거 어설트 마리팀이 괜찮겠네요. 그 111 빌드라는 게. 저 만약에 근데 이거 레인저가 또 있기 때문에 레인저가 있는 거 확인해서 달라붙긴 해야거든요. 서로 이제 맞 원거리 싸움으로 하기에는 하울링 매치도 있기도 해서 근접이 좀 성화 쉽진 않을 텐데 컨트롤 좋으면 이제 뭐 투택마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투택마 대신에 진짜 포커미랑 샷건 스카웃을 잘 쓰는 애들이어야겠죠. 예, 유저분이어야겠죠. 난 그래도 발전기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확실하게 누가 이긴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화염방사기 올라갔네요. 택티컬 네. 말입니다. 화염방사기 이 게임에서는 이제 건물에 이제 파워라 이런 거에 화염방사기가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포컵! 슈퍼한테 던졌어요 갑자기. 포스 커맨더가 갑자기 또 엄청 슬로우가 걸리는데 누구의 스킬인가요? 레인저 분대의 스킬입니다.
지금 초반부터 피해 많이 보고, 이거는 발전기 지키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이거 왜냐면 포스 커맨더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냐면 포스 커맨더가 지금 가디언 혹은 레인저분들한테 달라붙어서 배틀크라이 질러주면서 리트리에서 강제해야 되거든요. 원거리 병사 하나는 이제 보내버려야 되는데, 일단 바로 부활했습니다. 이게 아쉽게 일단은 250원 리퀴즈번 썼고, 아 어설마 나왔네요. 예, 네, 어설마 나왔습니다. 포컴과 어설마? 요거면은 이제 엘다도 긴장 좀 해야 될 겁니다. 아 채팅 났어요. 게임 잘하네요. 네. 페스바리. 아 원래 극찬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게임 더럽게 하네. 아 귀쟁이 쉐끼들. 귀쟁이 새끼들, 야가빠지게 게임하네! 아, 극찬, 최고의 칭찬이다. 함프 진짜 더럽네, 이렇게 극찬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칭찬이지. 진짜 칭찬은 욕설이다. 자, 어설마? 점프를 했는데 약간 의미 없는 점프. 왜냐면 워프 스파이더 또 도망가면 그만. 자, 그리고 가디언 웨폰 팀 나옵니다. 예, 111 빌드고요. 엘다가 111 빌드하면 제가 좋아하는 뭐 이유가 뭐냐면 엘다 111 빌드가 탄탄해요. 진짜 전방위적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설바 혼자 들어가서 저기서 싸워 깽판을 하고 있기에는 이득을 보는 게 없긴 한데. 근데 벤시 분대 뭐죠? 옆에서 응원하는 건가요? 왜 거기 안 싸우지? 화이토! 야, 구석에 짱박혀 있다가 내가 나서야 돼. 아 지금 택마가 어설마 한짝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합이 안 맞습니다. 네. 자 벨트클라이 질러주고 싸우는데 원거리 싸워주는 때려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포스코맨더 혼자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노릴 거를 확실하게 타겟팅 해줘야 되는 게 발전기를 노릴 거면 노릴 건지 아니 보병을 노릴 건지 확실하게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자꾸 어긋나요. 스카웃 마린 팀 이러다가 또 한두 마리 죽고 들어가면 또 이제 추원해야 되느라고 정신없죠. 엘다가 또 우측에다가 발전기 두 개 더 박았습니다. 과감하게 발전기 다섯 개 돌아갑니다. 스마가 지금 깃발을 좀 많이 뺏겼거든요. 엘다의 워프 스파이더가 깃발을 여기저기 잘 돌려가면서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이렇게 지면은 전투지면은 땅을 뺏겨 뺏기는 게임이라 전투를 못하면 자원도 밀리는 게 이 게임이거든요. 게다가 티어도 좀 느렸다. 인 상황이라 자 자원을 많이 뺏겨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게 발전기 단 하나. 바로 파이어 드래곤 뽑아주네요. 티어 올라가죠. 워퍼 스파이더. 예 살짝. 아, 바로. 예 그래도 빠르게 빠졌고요. 어설마 점프해서. 자 가디언 웨펀티한테 들어간 거 좋아요. 아 근데 아 레인저의 넉백으로 수류탄을 안 맞게 해줬어. 자 샷가운 스카웃. 자 이번 거 잘 싸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설바 체력이 좀 많이 모자랐다는 거. 아 점프가 아니라 리트리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죽으면 게임 터집니다. 자 배틀크라이 질러주면서 벤시 넉백 걸어주고요. 택마 어디 갔죠? 택마는 집에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도시락 반찬 까먹고 있네요. 아니 이럴 때 택마가 와서 같이 싸워줬었어야죠. 택마가 스마의 메인 딜러인데 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택마가 지금 메인 딜러인데 그리고 지금 플라즈마 캐논 팀이 나오는데 이거 맞나요? 플라즈마 캐논 팀 나쁘진 않은데 이거 초보자가 쓰기엔 저는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이게 잘 쓰면 대박 터질 수밖에 없는 친구긴 하거든요. 근데 못 쓰면 아군까지 아군 오사까지 돼버리는지라. 아하 그렇군요. 게다가 엘다가 빨라서. 틀키팀이 지금 빛을 발하려면 라이브러리안이 나와서 거치 시간이 없애주는 것까지 가야 엘라를 좀 견제를 할 텐데 파이어 드래곤 와서 발전기까지 뺏어버리니 깃발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자 스카웃이 왜 가장 먼저 가죠? 스카웃 마니 팀이 탱킹을 할 친구가 아닌데 어설마? 점프 타고 들어가고요.
자, 가디언 웨퍼팀 아래에 있습니다. 가디언 웨퍼팀 신경 써야 돼요. 화염방사기가 있기 때문에 엄폐하면 화염방사기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뒤에 레인저 군대하고 가디언 웨퍼팀이 거치했기 때문에 그냥 걸어주고요. 어, 스카프대 자, 군대 해체됐고 어설마 뒤늦게 점프를 해보지만 자, 베인씨가 뒤늦게 와서 어설마가 지금 체력이 없어갖고 못 버티는데 죽습니다. 네, 요거는 GG. 아, GG 나왔습니다. 트라이언스 아워즈.